안녕하세요. 양컴의 양실장입니다. 오늘은 4K 영상 편집용 시스템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조립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CPU는 인텔의 i9 14900K 프로세서가 장착이 됩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혹은 다빈치 리졸브 같은 프로그램들을 사용을 하죠. 어도비의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인텔의 퀵싱크 내장 그래픽을 활용한 퀵싱크 기능을 지원합니다. 그 기능을 활용할 때는 인텔의 CPU가 더 이점이 많기 때문에 인텔의 i9 14900K 프로세서를 장착을 해서 더 원활한 편집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고성능의 프로세서가 장착이 되었습니다. CPU를 장착을 하고 CPU 워터블럭을 장착하기 위해서 워터블럭 가이드도 이렇게 조립을 해줍니다. SSD 장착을 위해서 M.2 슬롯을 열어주고요. SSD는 SK 하이닉스 P41 M.2 NVMe SSD 1테라고요. 1테라 SSD가 두 개가 장착이 됩니다. 이 편집 프로그램도 프로그램인데 이 편집할 때 각종 플러그인들 있거든요. 그런 플러그인들을 활용이 많으신 분들은 SSD 용량을 더 높이시거나 아니면 외장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셔야 용량의 부족함 없이 편집 작업이 가능하시니까 이 부분은 편집하시는 분들이 더잘 아시거든요. PC를 실사용하시는 분들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사용하시는 용량을 고려해서 딱 맞는 용량을 구성하시는 것을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메모리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메모리는 팀그룹 메모리고요. 32기가 두 개에서 총 64기가 메모리고 6400MHz 메모리입니다. 이 메모리 용량도 사실 편집하시는 분들마다 많이 다르시거든요. 에펙 작업이 많으시고 프리미어에서 굉장히 많은 소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메모리 용량이 64기가로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메모리 역시도 사용하시는 환경에 맞춰서 용량을 구성을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이 메모리 사용량을 보실 때는 무거운 작업을 한창 하고 계시면서 윈도우의 작업 관리자를 띄우시면 메모리랑 GPU, CPU, 로드율이 보이거든요. 이런 거를 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케이스에 본격적으로 조립을 시작을 해볼 텐데요. 케이스 같은 경우는 아마 처음 소개해드리는 케이스일 겁니다. 비콰이어트의 섀도우 베이스 800DX 블랙 케이스인데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작업용 혹은 워크스테이션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어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케이스인데요. 케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방진 패드가 측면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쿨링에 굉장히 많이 신경 쓴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독일 케이스 흔하지 않죠? 이 비콰이어트라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독일 케이스입니다. 비콰이어트가 옛날부터 고집하는 것들이 조금 있거든요. 제 기준에서 말씀을 드리면 조용하고 쿨링 잘 되는 그리고 중후한 느낌 이런 느낌이 비콰이어트의 굉장히 큰 색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섀도우 베이스 800DX에도 그런 느낌이 굉장히 많이 묻어나 있습니다. 케이스가 미들 타워인데 빅 타워만큼 굉장히 광활한 레이아웃을 가지고 있고 확장성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쿨링 성능 부분에서도 굉장히 많이 신경 쓴 모습이 보이는 이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깔끔하고 중후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비콰이어트의 케이스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바로 이 케이스의 조립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두었던 메인보드를 케이스에 장착을 해주고요. 그리고 상단에는 라디에이터가 장착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일단 팬을 떼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전면부로. 제거한 팬을
전면에 다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가 지금 전면에 팬을 420mm 3개를 다는 건데 전면하고 상단에 420mm 라디를 장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면 같은 경우는 팬을 앞으로 하고 라디를 뒤로 해서 장착을 할 수 있고 상단 같은 경우는 메인보드랑 살짝 간섭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라디에이터 두께에 따라서 장착할 수 있는 범위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까 꼭 장착하시고자 하는 라디에이터 두께를 확인하시고 메인보드랑 메모리 쪽에 간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장착을 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자, 이제 파워 서플라이를 장착할 건데요. 파워는 마이크로닉스 1200W 플래티넘 효율의 파워 서플라이입니다. 이렇게 파워를 장착하고 상단에 라디에이터를 장착하겠습니다. 지금 장착하는 CPU 쿨러는 NGXT 크라켄 엘리트 360 일체형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PU 워터블록도 고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건데요. 그래픽카드는 ASUS 터프 RTX 4090 그래픽카드가 장착이 됩니다.